이쪽은 부러져가지고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제거를 할 겁니다. 반대손은 제가 지금 제거는 선생님이 해주셨고 케어랑 베이스젤까지 발라놨어요. 오랜만에 반대손으로 케어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드릴은 이거 사용할 거예요. 아이즈미 M 컨트롤 프로고요. 이거 비트는 BH 건데 지금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쵸? 망가진 걸로 그냥 이거 다 갈아버리려고. 이건 안 갈아도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무늬가 있으면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았어요. 이제 쉐입을 잡아줄게요.
제 손이어서 대충 하려고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대충 하나 싶기는 한데 베이스 젤도 안 발랐어. 기장은 많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연장한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파일링 해서 옆에 애들이랑 모양 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케어하려고요. 원래는 보통 케어를 먼저 하는 편인데 뭔가 오늘은 이걸 먼저 하고 싶었어요. 연장을. 다듬 거 다니까 연장한 부위가 이민키 밖에 없네요. 간단하게 연장 끝. 이제 케어 해볼 겁니다. 이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켰는지 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점 말하자면 그거? 켰는지 껐는지를 모르겠다. 드릴이 진짜 진짜 조용하긴 해요. 이제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앞이 아니라 항상 여기 놔둔 여기 있던 걸 쓰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다 정도? 근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가 앞에 있는 걸 쓰셨던 분들은 무리 없이 적응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리퍼는 소독기에서 뺐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항상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소독을. 다른 손들도 후다다닥 해줄게요. 널어놓기. 한 번 더 보고 잘라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베이스 젤 바르면 돼요. 이제 베이스 젤을 발라줄게요. 케어링 해주고 저는 셀프 할 때는 한 손하고 바로바로 약간씩 큐어링 해줘요. 특히 베이지 젤 같은 건 이렇게 바르다가 이쪽 바를 때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케어를 완벽하게 해놔도 뒤집고 있는데 안 흐를 순 없으니까. 여기 아까 연장한 것 보이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전에 한번 랩핑을 해놨었습니다. 진짜 저 찢어졌을 때 사우나 갔다가 찢어진 걸 발견했는데 나는 이미 사우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은 제가 휴문 날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휴문 날 깨지지? 이걸 가지고 하루를 더 살아야 된다고 이랬는데 그때 되게 고객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고객님들은 이 상태로 일주일을 사시다가 오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손톱이 깨졌다고 하면은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해야겠어요.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큐어링 제대로 60초 할게요. 오늘 뭔가 실링 아트를 같이 해보고 싶고 가을 색깔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발에다 발랐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FS115번 이번에 그 프롬 신상 나왔다고 제가 아트판 만든 거 있었던 색깔들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난 조금 낙엽 같은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낙엽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요거 세 개로 그냥 슉슉슉 쓸어가지고 마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블은 두 번째랑 새끼손가락에 넣고 나머지는 뭔가 포인트를 좀 해볼까 봐요. 적당히 바르고 더 진한 컬러를 옆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연한 컬러를 옆에다가 이어서 발라주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롬 요게 좀 마블 이런 마블링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돼요. 그래서 얘는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좀 투명하다 보니까 결이 다 보인다는 거 정도? 잠깐 고정해놓고 소지도 진행할게요. 소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얘를 이쪽에다가 넣고 진한 색. 넣고 빨간 색깔을 이번엔 맨 마지막에 써볼게요. 이렇게 살에 묻은 거는 큐어링 하기 전에 한번 닦아주세요. 이제 큐어링 한번 하고 이제 톡콧. 아까 위치 잘 기억하셨나요? 아까 그 위치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진한 색깔 옆에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거. 제가 아마 이거 차트판에 컬러링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런 응가 색깔 같은 거를 어디다가 쓴다고 있냐, 근데 이런 걸 사두면 다 마블에 도움이 된다 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진짜 제가 이걸로 마블을 하고 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마블이 끝났어요. 여기도 잠깐 큐어링 해놓고 소지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마블의 장점이자 단점은 할 때마다 약간 다르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근데 내 손에 할 때는 장점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손님들 손에다 해드릴 때는 단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시 갈색. 이번엔 레드. 레드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사이드에 레드 좀만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살짝 더 추가를 했습니다. 큐어링 할게요. 오늘도 등장하는 잉크입니다. 잘 섞어주고. 이 화이트는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밑에 깔아앉은 게 똑같은 흰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
해가지고 저는 그냥 미경화 안 닦고서 그냥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거 아트 글리터 10번이거든요. 요거를 살짝 떠서 이렇게 여기다가 발라줄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 잉크젤 바른 부분에만 발라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살짝 콩 고정. 이제 요거 두 개는 끝났거든요. 일단 풀스톤 뒷 배경으로는 이거 쓸 거예요. 골드 컬러면 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번째에 나 풀스톤을 할게요. 왜냐면 중지는 너무 커서 약간 손톱이 풀스톤 올리면 가뜩이나 더 커 보여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각교 한번 살짝 해주고 여기다가는 실링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V컷 할 거니까 이 두 개 배경 발라줄게요. 이거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색깔입니다. 엄지부터 이거 대체품으로는 그 진비 110번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108번? 걔도 대체품으로 괜찮을 것 같고. 위에다가 아까 썼던 아트 글리터를 양을 되게 덜어서 이렇게 얇게 발라주세요. 여기는 이제 실링의 바탕이 될 거고요. 여기는 제가 파츠 올린다고 했잖아요. 파츠 올리는 데에는 이거 원코 더 바를게요. 이제 여기다가 풀스톤을 먼저 해볼까요? 풀스톤 오랜만에 골드로만 다 채워보겠습니다. 풀스톤 판 가지고 왔고요. 지금 약간 품절들이 좀 보이죠? 품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오늘도 글루는 푸딩 글루 이거 사용할 거고요. 하나하나 올려봅니다. 오, 사이즈 딱 좋은데?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도 넣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글루 드라이 뿌려줄게요. 이제 중지에는 요 컬러를 사용해 볼 건데 요거는 딜라이트고요. 아이보리 크림이라는 컬러예요. 얘는 사실 엄지에다가 보통 많이 하는 사이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중지에다가 올려보려고요. 하나하나 올려줄게요. 이게 커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 손으로 좀 잘 잡아주면서 안쪽에는 동그란 V컷을 넣어줄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단차가 있잖아요. 이 단차는 줄란체인으로 좀 메꾸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스톤 넣는 거는 요즘 좀 많이 해가지고 요걸로 바꿔서 할게요. 그리고 블루드라이 뿌려주고 줄란 체인이에요. 체인은 눈대중으로 잘라주고 얘네 글루드라이어의 유분기를 좀 닦아낼게요. 픽스젤 사용해서 체인을 붙여줄게요. 담갔다가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 한번 해주고 저 실링 아트는 맨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오버레이하고 탑 처리 다 하고 그리고 실링 들어갈게요. 저 여기랑 여기 사이사이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거 디어 쉐블링 탑젤 사용할 거거든요. 덜어가지고 세필 브러쉬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탑젤은 한 번 더 발라도 되는 탑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흐를까봐 제대로 못 발랐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는 클리어젤을 따로 썼는데 귀찮다면 이 탑젤로 그냥 두 번 발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거 탑젤 대량 구매하시면은 할인하는 거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한 앞으로 10일 정도까지만 할 것 같아요, 할인은. 자, 이렇게 잘 발라주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얘네들 좀 마무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지도 마무리 해줄게요. 쇽쇽쇽쇽 여기도 쇽쇽쇽쇽 이렇게 발라줬고요. 잠깐 큐어링 할게요. 이제 중지 차례입니다. 여기 체인도 잘 메꿔주고요. 이런데 틈에 잘 넣어주세요. 여기 뒤에 틈이 좀 크죠? 이쪽. 여기 끝에는 면적이 좀 넓으니까 이걸로 발라줘야겠어요. 이렇게 바르고 후다닥 큐어링 할게요. 이제 엄지는 매트탑 발라줄게요. 실링은 이제 요 색깔로 할게요. 115번으로 뭘로 할까나. 지금 이니셜을 뭘로 할지 고민이에요. 이니셜이 이렇게 있는데 S는 다 나가서 이제 다른 스티커들도 다 없고 해가지고 좀 흔하지 않은 손님들이 잘 안 쓰는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B를 쓸까. 블링 할 때 B가 들어가니까. 아니면 제 이름에 M 들어가거든요. 맨 끝 글자에. 그래서 M을 할까 고민입니다. 일단 이렇게 매트탑까지 발라놓은 거 위에다가 컬러를 발라주세요.
약간 실링은 일반 컬러만 하는 줄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시럽으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이 안에 사이즈는 알파벳 스티커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될까? 딱 맞게 될 것 같아요. 큐어링 한번 하고 이게 엄청 쫀득쫀득한 점도거든요. 그래서 흐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같이 동봉해주셨던 이 마법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떠서 넣어주시고 이 비율은 1:1 정도 하면 되는데 저는 시럽이어가지고 1:1을 하면 이렇게 너무 많이 묽어져요. 이제 컬러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이제 파우더를 소량 꽁 찍어서 같이 섞어주시면 점도 있는 젤이 완성돼요.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저는 요 방향을 좋아하거든요. B. 그래, B 하자. A 할까? A는 의미가 많이 없으니까. D 할까? D? D? 디어 슈블링? D? 오, D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알파벳이 D보다 B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B로 할게요. 사선으로 붙여서 쭉 밀착해주세요. 잘 밀착해주시고 이제 다시 아까 그 탑젤 꺼내서 전체적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빨간 원 안쪽만 발라주시면 돼요. 큐어링을 조금 해줬고요. 이제 이 젤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박형아리 해주고 다시 이어서 저는 이렇게 높은 데 그려주고 옆으로 더 퍼질 수 있게끔 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큐어링 한번 해줄게요. 큐어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요 부분에만 탑젤을 발라주면 돼요. 전 금방 썼던 슈블링 탑젤 덜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발라주셨으면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큐어링 해주고 나왔어요. 그러면 끝! 실링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어차피 탑 처리까지 하니까 다른 애들 다 같이 탑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렸더니 좀 편하더라고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에 했는데 이거는 그냥 취향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진 나오는 걸 생각했으면 이쪽에다가 했으면 사진은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반대쪽은 한번 잘 나올 수 있게끔 해봐야겠어요. 근데 왼손으로 해야 돼가지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집에 가고 싶네요.